기다리고 있었어. 멋진 마법이로군. 이곳에 오길 잘했어요. 마법이라. 기계가 더 낫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에도 잘 부탁해, 알비온. 아르카디아를 만나야 해. 우리를 낙원의 문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고마워, 알비온. 500년 만이로군. 낙원의 문에 도착했어. 아르카디아, 우리가 왔어. 이제 낙원의 문을 열어줘. 엘가시아로 향하는 문이 열렸어. 알비온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조금 흔들릴 거야.
있어서. 하지만 루페온께서는 영원히 평화로운 이곳에서 속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 그것이 라제니스를 아끼셨던 루페온 신의 형벌이자 배려였어. 그때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어서와. 저곳이 바로 라제니스의 고향, 엘가시아야. 엘가시아에 돌아오다니, 꿈만 같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멈춰라! 물러서라. 아자킬! 니나브, 정말 오랜만이구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당신이 선택받은 자로군요. 빛의 도시, 아리아노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크의 선택을 받은 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맹약에 따라 검의 원탁을 수집하겠어, 아자키엘. 니나바, 그건... 라제니스들의 회의인 검의 원탁을 열어서 모두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해. 미안하지만 지금 라우리엘을 만날 수는 없어. 라우리엘은 엘가시아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느라 항상 바쁩니다. 대신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엘가시아의 문이 열린 게 워낙 오랜만이라. 그럼 안으로 들어가자.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안내해 줄게. 잠깐. 네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니나브의 검이 돌아왔어. 니나브님이 엘가시아에. 누구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모두 지상의 나를 잊지 않았구나.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 나는 라제니스의 검이 되어 엘가시아를 지키고 있었어. 이건 갈라투르가 준 낙서고. 아,
여기 있다. 왼쪽부터 아자키엘, 라우리엘, 나, 티엔, 그리고 디오게네스야. 어, 아자키엘, 디오게네스는 같이 안 왔어? 아쉽네. 그게 디오게네스도 좀 사정이 함께 있어서. 왔으면 좋았을 걸. 동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한동안 나는 따로 행동하겠다. 카단. 저 빛은 라제니스의 검들을 소집하기 위한 빛입니다. 카단! 원탁이 승인되었군요. 벌써 사라졌네? 저 빛은 라제니스의 검들을 소집하기 위한 빛입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니나브, 네가 내려간 뒤에 엘가시아도 많은 게 바뀌었어. 니나브님과 함께 온 조선이 엘가시아에 들어오더니 엘가시아의 문이 열릴 줄은. 그래, 함께 가자, 아자키엘.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은 군사지구입니다. 나도 오래전에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 빛이 니나브님을 지켜주신 거야. 그럼 그 녀석도 돌아온 건가? 어머! 저 큰 동물은 대체 뭐라? 저게 그 알비온이잖아! 우와, 엄청 크다! 이거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빛이 인도하신 손님이로군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루페온께서 만들어주신. 거기 당신 잠깐 멈추십시오. 아, 저 사람 누구지? 이곳은 엘가시아의 군사지구. 알렉시아, 잠깐 나 좀. 아까 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니나브님과 함께 올라온 손님이야. 빛이여. 니나브님께서 돌아오셨다니. 니나브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알렉시아, 오랜만이야. 니나브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리안 오브에 가득합니다. 저기 있는 스퀘어 홀 보여? 저기 있는 스퀘어 홀 보여? 지상에도 스퀘어 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스퀘어 홀에 난 상처가 보이시나요? 아, 아자키엘, 그건 엄마, 저기 처음 보는 라제니스야. 어머, 아가야, 라제니스가 아니라 인간이란다. 내가 부순 거야. 실수로 스퀘어 홀에 상처를 내버려서 난리가 났었어. 니나브에게 그런 일이.
괜찮아, 아자키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걸.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아자키엘, 알비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니나브, 네가 다친 얘기를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나? 저기가 인간이야. 신이, 다른 종족은 처음 봐. 와, 정말 거대하군. 아가가도 괜찮은 거. 가디언이 보낸 게 몇 번이야. 봤어? 가디언을 만졌어. 우리 지상의 종족은 별일 없었어. 알비언은 씩씩해 보이네. 니나브는 여전하군요. 엄청 크다. 이거 뭐야? 이 다리만 건너면 빛 연구지구야. 라제니스의 힘인 빛을 연구하는 곳이지. 이곳이 없었다면 엘가시아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여깁니다. 거야. 빛 연구지구에서는 학자들이 빛과 스펠을 합성하고 있습니다. 엘라가 반응하고 있군요. 이번 연구는 성공적입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스펠의 기운을 느껴주십니까? 스크롤은 아자키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성공적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만들어진 스크롤들은 모두 도서관에 있는 스크롤 보관소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 다행이다, 니나브. 그리고 벌써 500년 만인가. 아자키엘, 금기의 스크롤이 또다시 사라졌다. 네 도움이 필요해. 아쉽지만 이만 가봐야겠군요. 모두들 예전 모습 그대로야. 이 다리들은 모두 빛을 이용해서 만든 다리야. 빛의 줄기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엮어 만들었지. 어? 어디? 대광장 말하는 거야? 저기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여기는 아리아노브의 가장 중심이야. 엄마가 말해줬는데 아리아노브 밖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대. 괴물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루페온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깜짝이야.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악마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어릴 적 내가 항상 놀던 곳이었어. 여기서 자주 울곤 했었지. 라우리엘한테 혼난 날에도 항상 이곳으로 왔어. 달콤해. 그때는 우리 셋 다 철부지여서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 한 번은 디오기네스가 나한테만 몰래 구름 쿠키를 사준 걸 아자키엘에게 걸린 거야. 아자키엘이 서운하다고 여기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니까. 정말 귀엽지? 이따 구름 쿠키 사다 줘야겠다. 이렇게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누군가와 함께 아리아노브를 바라보는 게. 하늘 정원으로 가야 하니까 무지개 길을 통해 가야겠네. 여긴 하늘 정원이라고 불려. 니나브님, 오랜만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 당신이 그 외부인이군요. 빛의 심판.
그게 무슨 말일까? 아직 보여줄 곳이 더 남았어. 서두르지 않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아리아노브를 다 둘러보지 못할 거야. 여긴 명예의 도서관이야. 짜잔!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표정이네. 오랫동안 비워둬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많이 기다렸어? 어. 그건 뭐야? 니나브, 정말 돌아왔군요. 프리우나, 오랜만이야. 대책 없이 밝은 건 500년이 지나도 여전하군요. 프리우나... 드디어 당신의 뒤치다거리를 끝낼 때가 제가 이곳에 온 것은 그저 라우리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프리우나...
여기야. 대신전은 신들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야.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루페온께서는 인자하시고 우리 라제니스를 아끼셔. 자, 우선 옆에 있는 성수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야. 그리고 손에 묻은 성수를 이마에 콕 찍어주면 돼. 뭐야? 그럼 네 이마에는 그리고 루페온께 가서 기도를 드리면 되지. 비치시오, 엘가시아를 지켜주세요. 거기는 아크투루스 신의 석상이야. 여기 가장 높은 곳으로 와. 루페온께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계셔. 라제니스를 지켜주시기를. 루페온께 간절히 바라옵니다. 빛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루페온이시여. 당신의 아이가 빛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엘가시아로 돌아올 수 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여기 루페온께 가장 가까운 석상이 명예의 신 프로키온의 석상이야. 라우리엘은 먼저 온 손님과 이야기 중이야. 라제니스를 지켜주시기를. 루페온께 간절히 바라옵니다. 루페온이시여. 루페온께 간절히 바라옵니다. 루페온이시여.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역시 아자킬. 명예의 신 프로키온. 피조물이 지은 채로 언어를 잃은 우리의 신입니다.
소통할 수단인 언어가 사라지자 그의 의지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의 자생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의아하다는 얼굴이시군요. 기에나 신의 석상이야. 익숙한 모습이지? 지상에도 기에나 신의 석상이 있나요? 기에나 신의 이름을 가진 바다에 대해서는 책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풍요로운 생명의 신, 알데바란의 석상입니다. 알데바란 신께서는 아크라시아의 대지에 생명을 움트게 하셨습니다. 군단장,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야, 치사해. 내가 시리우스 신을 보라. 군단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나쁜 악마들을 다 얼려버렸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네, 무슨 말이죠? 이 석상은 지혜의 어머니, 크라테르 신이십니다. 저희들은 사실 프로키온 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저희의 죄를 떠올리게. 루페온께서는 프로키온 신을 가장 신뢰하시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을 두었지만 이곳은 안타레스에. 쉿! 쓸데없이 눈길 주지 마. 저긴 저 자리는 아직 신전은 잘 둘러봤어? 낙원의 문은 완전히 개방됐다. 우리의 계약은 이것으로 끝이다, 라우리아. 비치시오, 엘가시아를 지켜주시오. 알겠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찾아야만 하겠나? 그것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거다. 응? 카단의 목소리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카단이었구나. 카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서 와라, 니나브. 오랜만이구나. 라우리엘. 늦지 않게 왔군.
프리오나? 라우리엘, 그리고 모두들. 비로소 라제니스의 검이 모두 모였군. 빛의 낙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선택받은 자여. 이렇게 만난 것은 처음이로군. 라제니스의 검, 라우리엘이네. 금기의 스크롤이 도난당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안건이라면 TN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도난된 스크롤의 숫자가 상당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TN의 말이 옳다. 조사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지. 불온한 존재들의 출현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주시 중입니다. 카드, 그 자도 돌아왔다. 그대로 도와주겠나? 우선은 지켜보도록 하지. 그 역시 고향에 돌아온 것이니까. 저기 디오게네스가 없고 그 자리에 프리오나가 있어. 어째서 디오게네스가 참석하지 않은 거지? 니나브, 회의 중에 사적인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군요. 거미 회의는 라제니스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리오나, 그는 손님이다. 미안하네. 모두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악마들이 아크라시아를 붕괴시키려 해. 카제로스의 부활, 붉은 달이 뜨기 전에 막아야 해. 그들에게는 우리 라제니스의 도움이 필요해. 이번마저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 네 의견은 잘 들었다, 니나바. 마침 새로운 신탁이 내려왔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군. 예언자들이 자아낸 빛의 시를 해석했다. 라제니스의 검들은 빛의 신탁을 보아라. 라제니스는 빛에 영원히 머무른다. 이것이 루페온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소리. 이번에도 500년 전과 같은 신탁이 내려왔군요. 라제니스는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니나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빛을 섬기는 것뿐. 500년 전 루테란이 예견한 대로야. 악마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빛이라 할 자격이 없어. 그들이 지켜내주길 바랄 수밖에. 라제니스는 언제나처럼 주신 루페온의 뜻에 따를 것이다. 하지만... 니나브, 지금
루페온의 뜻을 거스르자는 것이냐? 안건은 이만하면 되겠군요. 잠깐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나? 최근 지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네. 아자키엘, 디오게네스는... 니나바, 잠깐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전해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아자키엘, 니나부와 함께 명예... 아자키엘이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